작가님 오랜만이에요. 작가님들과의 만남. 어, 이런 식으로 된대요 작가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연예인 같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점으로 이 시대의 풍경을 제 방식대로 담아내고 있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미술주간이라는 행사가 이 항상 가을 시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리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 중 하나잖아요. 그런 큰 행사에 이제 또 좋은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여러분들에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큰 전시에서 제가 선보인 작업들은 최근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혼재된 풍경이라는 시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국제 레전시를 돌면서 이야기했던 무레비츠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절작본의 형식의 화첩 작업이랑 그리고 이제 모래에다가 화형을 그려서 이제 영상을 매핑해서 프로젝션을 매핑해서 진행하는 영상 설치 작업 그리고 라이트박스 그런 식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항상 저의 작업은 보통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많이 나뉘었는데 콜라주와 라이팅을 이제 하는 작업이랑 아니면 콜라주랑 이제 모션 그래픽 영상을 이용하는 영상 설치 작업.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작업이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보통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라이트나 이 모션 그래픽 영상 없이 콜라주만으로 이 현재 이 시점에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이 느꼈던 풍경들을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이쪽에 한쪽 섹션에 조금 중점적으로 좀 선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이 생각을 했었던 이 시대의 풍경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과 지금 이게 팬데믹 이후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작업 제 작업에 어떻게 보면 큰 뿌리가 있어서 그거를 잘 가지가 잘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산 그리고 수라는 이야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의 관점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 지역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된 자연관에 대한 이야기를 물에 미친 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대에서 제가 부딪혀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이라는 무엇일지를 좀 고민을 하고 그거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어내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이 질문을 똑같이 좀 TMI지만 저번 주에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되게 작업은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그때 감정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덜 소중하고 어느 하나 정말 더 소중하고 라고 평가를 매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뭐 어떤 게 더 애착이 간다라는 게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작업이어도 이게 큰 작업이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그때 감정을 기록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다 애착이 가는 작업들이 아닐까. 그래서 뭐 소장도 다 애착이 가기 때문에 뭐 다 굉장히 소장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함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분야는 모든 분야가 다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분야는 정말 끝까지 정말 끈기 있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 작업에서 어떻게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어떻게 더 이 이야기를 더 담아낼 수 있을지 그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작업하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면 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의 철칙 중에 하나를 끈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 그게 올해 굉장히 너무나 좋은 기회로 제가 광주 시의 지원을 받아서 외부 설치 프로젝트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공원, 광주문화재단 옆에 꽃길에 이제 작품을 실제로 이제 상설로 아예 읽는 그 외부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올해 이게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있어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아이슬란드로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시각예술협회 인턴십을 아르코 지원을 받아서 나오고 다음에는 또 이제 원래 2년 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이었지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베이징 미술관에 인턴십과 이제 거기서 휴대비행기를 사실 거의 2년째 미뤄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 그 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합니다.